자, 한다. 요거는 몇이다? 46-2번이야. 오케이. 자, 여기서 계속 보듯이 이제, 아, 뭐 하는데 얼마나 오래 걸려요? 뭐 하는데 얼마나 멀어요? 뭐 하는데 얼마나 걸려요? 막 이런 말들을 연습하는 거야. 자, 그래서 이렇게 틀이 딱 이렇게 되는 거야. How long 쓰고, 현재 얼마나 걸려요 하면은 Does it take? 이 take는 걸리다 이런 뜻이야. 그런데 네가 뭐 할 때 하면은 you라고 쓰면 되고 Tom이 뭐 할 때 하면 Tom이라고 쓰면 돼. 정신 잘 차려. 그 다음에 이제 to 쓰는데 to 다음에 여기 동사를 써야 되는 거야. 먹다, 자다, 입다 이런 동사를 쓰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이제 현재가 아니라 과거야. 아, 과거야. 그러면은 뭘 쓰면 돼? 이게 일반 동사니까 did를 쓰면 되는 거야. 그래서 앞엔 does였지만 did 얼마나 걸렸나요? 그래가지고 뭐 그들이 하면은 them, they라고 안 쓰고 them 목적격을 쓰는 거야. To 뭐 이랬어. Will은 걸릴까요? 이 말이야. How long will it take? 얼마나 걸릴까요? 이렇게 했으면 돼. 자, 요 형태를 외워서 말해보고 그리고 이번 그런 형태들 두 문장씩 만들어 보세요. 자, 이런 데 보면은 있고 저 위에도 있고 하니까 그런 것들 응용해서 하면 돼. 자, 첫 번째로 가보자. 그러면은 이런 형태로 한번 가볼게. 자, 이거는 will을 썼어. How long will it take? 얼마나 걸릴까요? Me, 내가 to learn to drive, 운전하는 거 배우는 거 이랬어. 자, 현재로 가보자. 현재로 가면 어떻게 쓸까? How long does it take? 이렇게 되겠지. 과거로 가면 did it take? 이렇게 되겠지. 자, 그렇게 쓰면 돼. 자, 좀 전에 말한 세 가지를 써보세요. 자, 그 다음에 또 한 문장이 뭐 없나? 자, 이거 가지고 한번 만들어 볼게. I finished it on Wednesday evening. 이랬어. Started reading. 책을 읽었고 수요일에 끝마쳤네. 그러면 며칠이 걸린 거야? On Monday, 월요일에 해서 수요일에 끝마치니까 며칠 걸렸어? 월, 화, 수? 3일이 걸렸네. 그렇지. 그러면 이거 가지고 질문 만들어 볼게. 책을 끝마치는데, 책을 읽는 거를 끝마친다? 책을 끝마친다? 그냥 끝마치다. 책 끝마치는데 며칠 걸렸나요? 얼마나 오래 걸렸나요? 보자. 어떻게 할까? How long does it take to read the book? 이렇게 되겠지? 잠깐. 그지? 현재 얼마나 걸렸어요? 현재 물으면 How long does it take to read the book? 과거면 얼마나 걸렸나요 하면 How long did it take to read the book? 미래로 하면은 How long will it take to read the book? 자, 이 네 가지 좀 전에 말한 거 말할 수 있는 사람? 없어. 자, 그러면 영상 보고 이거를 50번씩 녹음하세요. 지금이라도 할 수 있는 사람 있어? 없어. 끝. 됐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대답을 갈 적에 자, 현재 얼마 걸렸다 그러면은 It takes 이걸 오늘 할 거야. 정신 차리라. 멍한 눈빛 있을 때마다 이렇게 액션이 취해져. It takes Tom 20 minutes. Tom한테 20분 걸렸대. To get to work는 도착하다. 일하는데. 그러니까 회사에 출근하는데 아침에. 차가 밀렸나 봐. 그지? 자, 이렇게 하면 20분. 자, 그럼 20분 걸린다 이런 뜻이네. 그러면 걸렸다로 해보자. 어떻게 할까? It 과거니까. It took Tom 20 minutes to get to work. 걸릴 거다 하면 It will take Tom 20 minutes to get to work. 자, 이게 5번이야. 말할 수 있는 사람? 좀 전에 내가 이거 세 문장 말한 거 해봐. 그냥 세 가지. It takes Tom 끝. 그거까지만 읽어. 앞에만 바뀌니까 It took Tom
다시 마지막. It will take. 그렇지, 잘했어. 자, 너는 빼. 다른 사람 있어? 어, 해봐. It takes. It took. It will. 통과. 다음. 50번씩 하나 빼. 뭐 해봐. It takes. It. It take. 통하고. It. 됐고, 너는 일단 50분 연습하고 다음에 아, 또 있어? 어, 해봐. 빨리빨리 해. 크게 크게 크게. 그렇지. 또 있나? 아, 씨, 빨리빨리 좀 하지. 해봐. 잇 뭐? 안 됐어. 넌 50번 걸렸어. 이건 오늘이야. 자, 그 다음에 이따 녹음할 적에도 딱 그만큼만 녹음하면 돼. 자, 이번에는 이걸로 해볼게. It took us 걸렸다. us 우리한테 an hour 한 시간 to do the shopping 쇼핑하는데 말이야. 자, 이거는 현재 미래로 바꿔볼게. 어떻게 하면 돼? 현재 걸린다 하면 it takes us 걸릴 거다. it 미래 걸릴 거다. It will take 그렇게 되겠지. 그지? 자, 그 다음에 이거 가볼게. It will take me an hour to cook dinner. 저녁 하는데 한 시간 걸릴 거다 그랬네. 여긴 과거였네. 이거는 현재랑 과거로 해보자. 걸린다. It takes me 걸렸다. It took me 그러겠지. 자, 그러면 이거 가지고 총 몇 문장이 나와야 돼? 여섯 문장. 할 줄 아는 사람? 해봐. is, take, is, be. 어, 그 다음? it, will, it, take. 됐어, 통과. 다음? it, 됐어, 통과. 다음? It 탈라. 자, 둘은 축하해. 네. 어, 이 씨발 했지니 지금. 아니요. 분명히 씨는 들렸는데. 아니요. 자, 그 다음에 문제 보겠습니다. 문제가 46-2까지는 풀었고 3, 4, 이 두 개를 볼 거야. 자, 지금 배운 거 가지고 이제 연습하는 거야. 얼마나 걸리나요 하면 얼마나 걸린다 하면 되고, 얼마나 걸렸나요 하면 얼마나 걸 였다 하면 되고, 얼마나 걸릴까요 하면 얼마나 걸릴 것이다 이렇게 하면 돼. 자, 좀 전에 말한 거대로 말해보세요. 한 번씩을 내가 말한 대로. 자, 그럼 가보자. 자, 일단 여기에 있는 것들을 정리를 해보면은 걸린다, 걸렸다, 걸릴 것이다 이런 것들을 다 얘기해야 되는데, 지금 여기 나오는 것들은 다 뭐라고 물어야 되겠어? 다 보니까 repaired 고쳤다, learned 배웠다, painted 페인트 칠했다, walked, 걸었다, found, 찾았다 이러니까 다 뭘로 물어봐야 돼? 과거. 그렇지. 과거로 하니까 뭘로 출발하면 돼? How long? took인데 과거니까 의문문이잖아. How long 하니까 뭐라고 써야 돼? Did it take? 이렇게 쓰면 되는 거야. 얼마나 걸렸나요? 이렇게 되지. 예를 들면 John found, Jane found a job. Did it take her? 얼마나 걸렸네 her to find a job? 일자리 찾는데 이렇게 물었어. 자, 이거는 나는 이렇게 했다니까 너는 이렇게 가야 되잖아. 얼마나 걸려? How long? 얼마나 걸렸나요? How long did it take you? 그 다음에 to 동사 써야 되니까 to walk to the station. 그렇지? 오케이.
8번 할 수 있는 사람? 통과. 다음. 응. How long did it take you to work? 통과. 다음. 어? How long did it take you to work? 통과. 어, 둘이 동시에 해봐. How long did it take you? 둘 다 틀린 거 알지? 잠시만요. 자, 그 다음에 이거 해보자. 이건 어떻게 할까? How long did it take you to learn to ski? 이렇게 하면 돼. 자, 이런 식으로 지금 말한 거를 외워서 해보세요.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대답하는 거지? 자, 이제 대답하는 거니까 그거에 맞게끔 대답하면 돼. 자, 요렇게처럼 read a book, 지난주 책 읽었대. 월요일에 읽기 시작했대. 3일 후에 끝마쳤대. 그러면은 나한테 3일 걸렸다니까. It took me 3일, 3 days 하고 to read 이러면 돼. 자, 이것도 보자. 지난번에 walked home, 집으로 걸어갔대. 10시에 출발했네. 10시 20분에 도착했네. 그럼 뭐야? 몇 분 걸렸어? 20분. 20분 걸렸네. 그럼 이렇게 하면 되네. It took 우리니까 us 20 minutes to 뭐야? get home 이렇게 하면 되는 거야. 하나 더. Last year 지난해 운전 배웠네. First driving lesson을 1월에 했네, January. 통과는 6 months later니까 6개월 후네. 그럼 얼마 걸린 거야? 6개월 걸렸네. 그럼 이렇게 한다. It took me 6 months. 자, 뭐 하는 거야? To 동사는. To pass my driving test. 이렇게 하면 되겠지. 자, 좀 전에 거 외워서 말해보세요. 11번. 나머지 거 외워서 해보세요. 자, 별표 친 거 다 하고 거기에 하나만 추가하면 돼. 여기까지.